그래서 너의 누나는 어디에서 그들을 만나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여기서 누가 나는 너의 누나가 만난다라는 부분을 만들죠. 그러면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하다시 주어. 무슨 비동사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다시를 사용한다면 두를 쓸지 더즈를 써야 되는지, 두가 숨어 있는지 더즈가 숨어 있는지 따질 차례인데, 두예요, 더즈예요? 그래서 너의 누나가 만난다는 뭐예요? Hey, your sister로 할게요. She 대신에 your sister가 누가 your sister가 뭐 한다? 매치한다. 그렇죠. 이게 누가다죠. 누가 your sister가 뭐 한다? 매치한다.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첫 번째 단계. 너의 누나가 만나니? 오케이, 미츠야, 미시야. 오케이, 뭐라고요? 큰 소리로 좀 얘기합시다. 너의 누나가 만나니는 뭐라고요? 그렇죠. Does your sister meet? Does your sister meet?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 너의 누나가 어디서 그들을 만나니? 그렇죠. 큰 소리로 뭐라고요? 그렇죠.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오케이. 그러면 나의 누나가 그들을 어디 어디에서 만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할 테니까 my sister를 원래 쓰지만 my sister 귀찮으니까 my sister가 있을 자리에 대신에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 있어요? she가 있는 거죠. 여자 한 명이니까 my sister 대신에 she가 들어 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She meets them. 그렇죠. At the park. 뭐라고요? 뭐라고요? Okay, them이야, them. She meets them at the park. She meets them at the park. She는 뭐 대신 왔고? 마이 시스터 대신 왔죠. 나의 시스터. 오케이. 애더 파크는 뜻이 뭐니까? 그 공원에서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공원에서. 그래서 애더 파크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미츠야, 미시야. 뭐라고요? 저 여기에 있던 더즈가 앞으로 나가지고 she 앞으로. Where does she meet them?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She meets them at the park.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드디어 넘어갔다. 아우. 자,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 할 차례고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누가다, 여기서 누가다는 우리말로 대답합니다. 먼저 여기서 누가다는 그렇죠. 너의 누나가 배부르다부터 만들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Your sister Your sister hungry. 그래서 hungry의 뜻은 배고픈. 그럼 your sister hungry가 너의 누나는 배부르다예요, 이게? Your sister is hungry. hungry의 뜻이 배고프면 is hungry 하면 어떻다니까 배고프다 아니야? 우리는 지금 너의 누나가 배부르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의 누나가 배고프다를 왜 만들고 있죠?
Your sister is full이라고 해야죠. 무슨 헝그리야, 헝그리는. Your sister is full. 그렇습니까? 그러면 너의, 이제 뭐다 끝났네요. 누가 다 만들었으니까 누가 니만 만들면 되겠네.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 Is your sister full? Is your sister full? Is she full? 그녀는 배고프니? Is she full? 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의 누나는 배고프다 아니면 나의 누나는 배고프지 않다 이렇게 대답할 거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원래는 my sister 써야 되는데 my sister 대신에 안만 길어봤자 my sister 있을 자리에 대신에 she가 있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No, she is not full. She is hungry. No, she is not full. She is hungry. 그러면 여기에 she는 뭐 대신 왔어요? My sister 대신 왔죠. 만약에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었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 뻔했어요? Is your sister full? 라고 묻고 라고 할 뻔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언제 배고프니? 뭐부터 만들어요? 여기서 누가 나는 그렇죠. 너는 배고프다. 너는 배고프다. 그럼 영어로 너는 배고프다를 표현해 보면 You is hungry.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은 여태까지 영어를 가르치고 듣고 말하면서 you is는 본 적이 없어. 오케이. be 동사의 종류는 am, is, are가 있는데 you랑 같이 쓰는 게 is입니까? 그러면 am입니까? 그러면 너는 배고프다는 you is hungry야? 그러면 무슨 갑자기 왜 is가 도대체 왜 나오는 겁니까? 어? 너는 배고프다. You are hungry. 그러면 첫 단계 너는 배고프니? 만들 차례. 넌 배고프니? Are you hungry? 문장 완성. When are you hungry? When are you hungry? 됐습니까? 언제 배고프니 했으니까 나는 배가 고프다. 뭐뭐 내가 뭐뭐 할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I am hungry. 그렇죠. I am hungry when I wake up. I am hungry when I wake up.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가 보이고요. 누가 내가 am hungry 배고프다가 보이고 있고요. 자, wake up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일어날 때입니까? 이게 다? 이런 뜻 아닐까요? wake up. 무슨 시예요? 이런 뜻이니까. 하다시네요. 그러면 I wake up 하면 뭐가 돼요? I wake up. 그렇죠. 나는 일어난다. 누가 다 돼요? 누가 다. 누가 아이가 뭐 한다? 웨이크업 한다. 하다시.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 문장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냐? When이 뜻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두 개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민준이가 알고 있는 When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언제죠? 근데 여기서 이 When은 이 뜻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여기 When은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할 때. I wake up 하면 내가 일어난다는데, when I wake up 이렇게 합쳐지면 내가 일어날 때가 되는 거야. 내가 일어날 때.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 나는 배가 고프다. I'm hungry when I wake up. 그래서 when I wake up의 뜻이 그럼 뭐다? 내가 일어날 때라는 말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라는 질문과 내가 일어날 때라는 말은 서로 잘 어울리죠. 언제? 내가 일어날 때. 그렇습니까? 둘이 쌍을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When I wake up 이란 대답 듣고 싶, 내가 일어날 때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이게 When에 대한 언제 내가 일어날 때니까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얘가 You로 바뀌니까 You랑 어울리는 건 알고 물어야 되니까 You are를 Are you When Are you hungry 한 거죠. 좋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자, 오늘도 여섯 문장밖에 못했어. 언제 여덟 문장, 열 문장 할래나?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오늘 잘했어요. 이거. 있습니까?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